안녕하십니까.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,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? 굉장히 간단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홀컵의 위치입니다. 자, 홀컵이 여기 있습니다. 홀컵. 자, 홀컵은 여기에 있고, 공은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, 예, 뭐, 치면, 이리로 갈 수도 있고, 저 넘어갈 수도 있고, 뭐 들어가서 이리로 갈 수도 있고, 공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똑같은 기준으로 갑니다. 자, 공. 자, 공은 홀컵은 저렇게 돼 있고요. 공을 쳤는데 공이 여기 와서 멈췄어요. 자, 그린은 자, 그린의 경계를 만들게요. 그린은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그린 위에 올라갔고 홀컵에 있고 깃대가 있어요. 자, 자 그러면 이게 좀 정신이 사납다고 깃대를 뽑아주세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또 다음에 벌타 규정 때 다행이지만 깃대를는 뽑을 수 없습니다. 깃대는 있는 대로 그냥 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공이 여기 올라왔어요. 그러면 뒤에 뭐 이렇게 공이 있거나 이래서 안 이런 요청이 없더라도 올라오면 일단 마크를 하신다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마크를 해야 되는데. 자, 볼 마크는 어디다 하냐? 자, 공이 여기 올라오면 볼 마커는 홀컵 수직으로 봐서 그 후방에 하는 겁니다. 제일 가까운 부분 여기다가, 네, 여기다가 마커를 올려놓는 행위가 마크죠. 네, 요거는 공입니다. 예, 네, 요 위치에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고 마크를 해놓고. 공을 집어듭니다. 뒷사람한테 방해가 안 돼도. 혹은 내가 다시 이 공을 들고 이제 공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뒤로 와가지고 보겠다 이렇게 할 때 마크를 여기다 놓고 다시 또 공을 갖다 놓을 때는 가서 이 마커를 집어들기 전에 먼저 1. 공을 위치시켜야 됩니다. 공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마커를 들어 올리는 거죠. 자, 해놓고 마커를 들고 그 다음에 치면 되는 거예요. 볼 마커 순서는 거꾸로 볼 마커를 1번이 볼 마커를 공은 여기 있죠? 볼 마커를 여기다 놓고 네. 그 다음에 공을 집어들고 공 놓고 볼 마커 들고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. 자, 홀컵의 위치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, 자, 공이 어디 온 게 아니고, 공이 확 쳤는데 조금 길어가지고, 공이 이리로 왔어요.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서 공을, 마크를 여기다 했으니까, 나는 볼 마크를 여기다 하겠다. 안 됩니다. 그죠? 볼 마크는 어디다 해야 돼요? 여기다 해야 되죠? 요거는 아닙니다. 자, 왜 안 되는지 제가,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. 앞에다 하면 안 되는지. 자, 이제 여기로 갈게요. 공이 여기 딱 떨어졌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볼마크를 앞에다 했어요. 그리고 공을 주워 들고 다른 사람이 플레이를 하고 공을 다시 놔야 돼요. 그럴 때, 앞, 뒤에다, 똑같이 뒤에다 놓는다고 하면 뭐 별 문제는 없지만, 이 앞뒤 부분을 알면 공을 다시 앞에다 놔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만큼 가까워지죠. 네, 반칙입니다. 그래서 자 뒤에다 놓으면 공을 뒤에다 놓으면 이거 가까워지죠. 이거는 플레이어한테 이득이 됩니다. 그죠? 이득이 되죠. 근데 볼 마크를 이 사람이 여기다 놓고 공 원래 있던 이 공 원래 있던 위치 이 뒤에다 놓고 자기가 헷갈려서 뭐 다시 그 뒤에다 또 놨다. 이 공은 여기 원래 있었는데 여기다 놓고 볼마크를 앞에 하나?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 내가 앞에 해야 되는데 해서 공을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죠? 이만큼 멀어지죠. 멀어진단 말이에요. 멀어지는 건 이득이 아니고 손해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기 손해야. 그냥 이렇게 하면 자기 손해예요. 그 볼이 딱 쳤더니 자, 여기가 바닥이에요. 그린 바닥이고 공이 이렇게 올라와서 멈췄었어요. 그러면
홀마크는 가능하면 사실은 최대한 가깝게 여기다가 이렇게 놔야 됩니다. 뒤에 이 홀컵 방향은 이쪽이 홀컵 방향이라고 했을 때, 그래서 공을 주워 들고 다시 플레이를 할 때는 공을 놓고 홀마크를 가져가는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홀마크는 홀컵을 기준으로 홀 뒤에 한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